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. 탈당설 분당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조배수, 황조웅 등 반안파 의원 4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1시간여 만났습니다. 하지만 오히려 반안파는 더 격앙된 반응입니다. 이 안 후보 얘기 들어보면 뭔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딴 세상의 사람 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다. 전당대회 좀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안 전 대표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지만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. 그런데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반안파 의원들은 안 전 대표가 이미 꺼진 불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반안파 의원들은 당적은 유지하되 교섭단체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동교동계 중심의 고문단 16명은 내일 탈당과 안 전 대표 출당 요구를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. 안 전 대표를 향한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. 좀 심하게 말하면은 혹시 뭐 영어 단어에 뭐 불시시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.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분수에 넘는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. 분수를 넘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용 논란이라며 당장 국민의당을 탈당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당대표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 역할과